갑진년생 64년생이 되겠습니다. 정묘 갑자 일주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갑목인데요. 자, 우리 음양오행론적 통변 방식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 계절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계절의 특성상 모든 일간은 각자 자기의 의무가 있다 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일간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으면은 곧그 사람은 그와 관계되는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직업, 배우자, 자식운이 다 좋다 할 것이고, 만약 그 갑일간이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주, 빌어먹을 이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갑목은 이제 우리가 대립목으로 커다란 나무, 목재, 이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가을까지 잘 자라서 동양지목으로 쓰이든가 아니면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열매로 또 곡식을 갖다가 얻어내든가 아니면은 땔감으로서 이제 자기 몸을 바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명이 되면은 좋은 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병화를 보고 진토옥토의 이제 뿌리를 잘 내리면은 이제 부귀가 있는 이제 사명이라 이제 할수 있겠는데, 이 사주에서는 갑목이 묘월 봄에 태어나서 병화도 보고 진토도 보고 얼핏 보면은 좋은 사주일 것 같은데, 여기서 갑목은 이 정화 보면은 이 자수를 제한 임묘진 목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갑목은 병화를 보면 좋지만 정화를 본다는 것은 갑목을 정화는 갑목을 보면은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자, 길러야 할 갑목을 정화로 태운다는 의미는 절대 갑목은 임묘진 뿌리가 있으면은 갑목은 뿌리가 있으면은 절대 태우거나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갑목의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 정화를 봤다는 의미는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서 좀 외워두어야 할 사항인데요. 자, 갑목이 정화를 본다면 이는 무조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가정을 깨고 망한다예요. 그러면 배우자 자식 인연도 없고 그다음에 재물복도 없고 빌어먹게 될 그런 사기꾼이나 그런 사주의 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갑목이 정화를 본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사주가 안 좋은데. 자, 여기 또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육해에서 묘진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 통변에 있어 가지고 형충파해 합요 원리는 반드시 통변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새 실전 사주 통변을 보면은 형충은 논리 그대로 많이 적용을 하면서도 파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묘진해는 뭐냐? 묘월은 갑목의 양인원입니다. 양인원. 양인원에서 양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묘목이 우리 목국토 하는데
이 목국수를 제일 잘하는 것이 묘목입니다. 묘목. 자, 진토는 수해고죠. 수해고. 수해고 다시 말하면 물창고입니다. 물창고가 목국토를 하면은 빵, 물창고가 빵꾸가 나는 격이에요. 빵꾸. 자, 물창고가 빵꾸가 난다는 것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 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통. 보통은 이제 그 수해창고니까는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은 신장 방광과 같은 것. 또 진토는 무기토는 또 소화기관을 또 나타내기도 하니까는 소화기관이 또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진토 중앙 허리를 의미해서 묘진 해가 아주 극심하면은 이제 허리가 굳게 되고 허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렇게 건강상의 치명적인 또 문제가 있고 이 또 간목이 저렇게 국을 이르게 되면은 목이 많으면은 목다 하면은 토를 다 파헤치는 겁니다. 토를 파헤친다는 것은 토가 토생금 역할을 못 하겠죠. 토생금을 대야 금생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금생수도 해야 수생목도 되는 건데 저렇게 목이 많은데 이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이 많은 목들의 그 충분한 그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는 또 인성, 인성하면 의식주를 또 의미하는 거기도 하는데 의식주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이분은 그래서 64년생인데 이제 결혼 이 기사 대운에 그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애인하고 같이 이제 부모한테 이제 결혼 승낙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는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여자는 죽고 남자는 겨우 살아났는데 신장 그 생식기 쪽에 이제 어떤 장애를 입어가지고 제대로 정자수가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진 또 백호도 되고 그래서 여기 재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첫 인연하고도 이렇게 그 뭐 죽는 이런 인연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호라비로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의 사주를 하겠습니다.